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최근에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기사 내용처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화가 김홍도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Greatest Artist, 위대한 화가라고 되어 있네요. 김홍도 is known by his pen name 단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들을 때 단원 김홍도 이렇게 세트로 많이 부르는데요. 김홍도 화백은요, 보통 그의 이제 호인 단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팬네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필명 이런 의미인데 붙여주는 이름 있죠. 본인의 본명 외에 그런 걸 이제 팬네임을 하는 거죠. At seven, Kim studied under the famous master 김세황. 자, 불과 7살의 나이에요. 이 김홍도 화백은 유명한 그런 스승인 김세황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At 21, with his teacher's recommendation, he began to work at 도화서, a department for the Joseon court. 21살의 나이에는 스승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김홍도는요, 바로 도화서라는 그런 나라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화서라는 것은 조선 왕정의 한 이제 예술 그림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네요. 김홍도 mastered many styles. 자, 화가에게는 우리가 다양한 스타일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스타일들이 있는데 김홍도 화가는 정말 많은 그런 스타일을 많은 여러 가지 양식을 다 마스터한 섭렵한 화가라고 하네요. His landscape paintings look real, just like today's photos. 자, 김홍도 화백의 풍경화가 되겠죠? 풍경, landscape을 그리는 그림은요, 너무 실제같이 보인다고 해요. 마치 오늘날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요. His paintings capture common people's daily lives. 그리고 이분의 또한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꼭 귀족, 이런 막, 이런, 막 근엄한 이런 그림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매일의 삶,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capture라는 거는 포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3D artwork, we can find out how our ancestors lived in the past. 그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낱말풀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very well known, 아주 잘 알려진, 자, 유명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famous가 되겠죠. famous, that's right, M-O-U-S입니다. 자, 두 번째, the place controlled by a king or a queen. 자, 왕이나 왕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공간,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했죠? 그죠, 왕궁, 뭐 궁정 이런 거를 court라고 합니다. 자, number three, a person who has become very skilled in a specific field. 어떤 많은 분야가 아니라 그 분야, 특정한 분야에서 매우 매우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말로 장인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master가 되겠죠. 우리도 뭘 마스터했다 이런 말을 쓰죠. Number four, a picture taken by a camera.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당연히 photo가 되겠습니다. photograph라고 해도 되고요. 짧게 photo라고 할 수도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